테슬라로 243억을 벌고 뭐 하루에 해외 선물로 수억을 버는 일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올리세요. 뭐 청산 손익 16억 6천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루드 오일로 수익 내셨네. 뭐 하루 일당 6,200만 원 누구나 가능하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은 투카넷에서 제가 가르쳐준 그대로 저도 투자 강의를 굳이 안 해도 아침마다 투자 전술을 꼭 정하니까요. 겸사겸사 푼돈 받고 사회 공헌하는 희생 일평보금. 제가 봤을 때 그 일평보금이라는 뜻이 본인 닉네임이 일평인데 보금이라는 건 보통 종교에서 쓰는 거 아닌가요? 네, 이거를 왜 일평보금이라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투카넷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플랫폼을 아까 보니까 뭐 여기 엄청 많아 상품이. 이거 다 결제하면 내가 봐서 거의 1억이 넘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디테일하게 좀 찾아봤습니다. 이 하단에 보면은 이 주식회사 청담의 파트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감사 보고서를 좀 봤어요. 여기 보면 청담의 파트너스는 교육과 관련된 동영상 등의 온라인 판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 자산 목록하고 이런 걸 좀 봤어. 갖고 있었던 보유 종목들하고 이제 평가 가치를 이제 장부 금액인데 근데 이거는 이때 당시 기준이야. 웬만한 종목들 GS건설, 바디프렌드, LG 디스베럴, 신라젠 대부분 손실이야. 여기 보면 3억 매수했는데 현재 평가액이 2억 5천. 근데 여기서 내가 보니까 돈을 테슬라로 다 벌었어. 여기 보면은 주식회사 테슬라 있지. 이게 50억 6천 7백만 원이 이거 188억이야. 이 테슬라 주식 인증한 건 내가 봤을 때 찐인 것 같아. 웬만한 종목 90%가 다 손실이야. 근데 딱 테슬라 하나. 뭘 또 봤냐면 이 매출액이 59억 정도 되더라고. 판매 관리비 10억 정도 빼고 이제 영업이익 49억 정도가 났는데 이 돈이 뭔 돈이냐면 강의비야. 59억 6천만 원이 1년 동안 카넷에서 이거 팔아가지고 번 돈이라고. 나 솔직히 좀 깜짝 놀라긴 했어. 60억이나? 그래서 내가 감사보고서까지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저께입니다. 일평님이 어제 라이브 방송에 찾아왔습니다. 와, 야 계속 올라가. 역시 쇼축이 박멸이야. 야 펑튜브님 즐겁게 투자하는 모습 너무 좋네요. 화이팅입니다. 아 뭐 50만 원 뭐예요? 펑튜브 구독자 15,000명 해외 선물 11억 인증 영상으로 인증. 오 이분 찐투장가? 좀 더 한번 봐야겠다. 오 되게 크게 하시는데 지금 제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매매를 하고 있는데 펑튜브라는 일명 일평님이라는 분이 이제 50만원 후원해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채널을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지금 화제가 있는 분입니다. 22억을 한 번에 버시고 뭐 4월 동안 22억 210배 을 벌었다. 그리고 테슬라 100억 인증하시고 뭐 여러가지 영상이 되게 많으세요. 뭐 그래서 아마 이분이 진짜인가 제가 직접 이렇게 찾아오셨으니까 제가 직접 예 만나러 가든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브이로그식으로 촬영을 해서 아니면은 홈택스 뭐 나쁜 애역서 이번에 세금 인증이나 여러가지를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자료 요청 공식적으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우리 펑튜브링은 너무 궁금하다. 빨리 방종하고 저 영상 하나씩 다 보고 싶다. 진짠가 아닌가 진짜 보고 싶다 진짜. 만약에 일평님 저 가짜면 저 무릎 안 놓습니다. 미리 경고하는데 무릎 안 나요? 이 양 찾아오신 거 진짜 가짜면 저 무릎 안 놓습니다. 저 개또라이니까. 펑튜브 동영상 다 삭제했다고요? 뭔 개소리야. 어! 왜 그러세요? 아, 괜히 미안하게. 아, 야, 저 왜 그러시지? 아, 나 진짜 궁금하다. 야, 와서 50만원 후원하고 자수한 거야, 이거. 아무튼 근데 저기, 아, 정말 제가 되게 당황스럽네. 자,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있었던 일인데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갑자기 영상이 다 없어졌어요. 착수금을 저한테 내시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그래갖고 사실 좀 많이 당황스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취지가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사실 제가 진짜와 가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보를 해주시면 이제 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대변해서 요청을 딱 하는 거기까지. 그래서 가짜와 진짜 여러분들 판단을 해라 이 정도인데 저 지금 유튜브 좀 들어가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하시기 전까지는 일단 공개 요청을 제가 좀 미루려고 해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제가 뭐 이 사람을 뭐 옹호하고 이게 아니고 제가 사실 그 팩트를 기반해서 내 조인범, 그러니까 내 본인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봐야 할 영상들이 다 사라져버렸어.
내가 왜냐면 그냥 막 무턱대고 막 요청을 하면 그건 예의가 없잖아. 아까 막 수익 인증 쫙 한 거야. 이게 영상이 한 100개 정도가 있었을 거야. 그거를 내가 영상 내가 보고 정중히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내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겠지. 다 없어졌어. 여러분들이 나한테 왜 안 하냐고 물어볼까봐 내가 오늘 이거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야. 내가 그냥 추정하기로는 이분은 주수익은 강의 있지, 이걸로 해서 한 1년에 한 60억 정도 버시는 분인 것 같아, 강의로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한 거는 테슬라 빼고 다 일단 다 손실이야. 내가 봤을 때는 테슬라로 돈을 번 건 맞는 것 같아. 이분이 해외 선물을 하시거든? 이분이 1년에 내가 대충 보기로는 한 20, 30억 이상이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 인증을 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 채널이 없어져가지고야. 어? 내가 해명 요청을 할 때도 사실 좀 조심스럽게 나 진짜 많이 알아보고 내가 정말 확인이 필요한 거면 나 좀 요청하는 편이야. 근데 하데스님한테도 요청할 때도 나 진짜 별을 별거 다 보고 내가 요청드린 거야 그게. 왜냐면 정말 뭐 허무맹랑한 걸로 요청하면 그거 받는 사람도 진짜면 기분이 나쁠 거라고. 설득 있게 이제 요청을 해야 되니까 내가 보는 거지.